나 못하겠어 너랑. 왜? 이 우리가 지금 이 심란한 밤을 대하는 관점의 큰 특이점이 온 것 같아. 나는 심란한 밤이 KBS 유희열의 스케치북이랑 동급이라고 생각하거든. 아 그래? 어. 나는 똑같이 긴장해 진짜. 나는 그런 거랑 비교가 안 되는데. 아 그래? 그럼. 아, 그랬어. 어, 내가 그렇게 내가 너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. 그럼 스케치북 우린 줄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보는 거고 여기 계신 그치. 분들 우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는 건데 여기가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중요한 자리지.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? 어.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. 그럼 너는 그만큼이나 중요하고 긴장되고 어려운 자리면 무조건 메이크업과 헤어를 해야 돼? 어 무조건 해야지. 네 본 얼굴은 내가 까먹겠어. 네 원래 얼굴이 기억이 안 나. 나도 기억이 안 나. 난 다른 사람이란 말이야. 아, 그래? 아, 너는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는 거야. 아, 동안이어서. 야 나도 하면 잘생겨져. 아 물론 더 잘생겨지지. 어, 소은 씨가 잘 때도 메이크업 하니? 당연한 거 아니에요? 나이트 메이크업이 따로 있잖아요. 그냥 평소 같으면 그냥 웃기지도 않은 애드립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요즘에 정열이라면 어 진짜 하나? 뭐, 그런 게 있나 내가 모르겠네 새로 나왔나? 아 저 솔직히 근데 화요일마다 그 이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거기에 항상 갈 일이 있어요. 그래서 그냥 겸사겸사 하고 오는 건데. 널 위해서 안 할게. 어? 그럼 내가 갑자기 확 다운될 텐데 괜찮겠어? 너무 고맙지. 아이 농담이야. 아이 재밌자고 하는 소리인데 이제 권정열 4기쯤 된 것 같아. 지금의 너는 그 지난번에 한번 저희끼리 화두가 된 주제가 있었는데 누가 진짜 너야? 나 모르겠어. 처음에 너랑 친해질 때 그게 너야? 그 싸가지 없던 그게 너야? 아니면 그러다가 갑자기 친데레로 나에게 훅 다가왔던 그때가 진짜 너야? 아니면 무한도전에서 인기를 엄청나게 끌기 시작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식자리 같은데 막 쿨하게 그냥 일찍 나와버리고 막 그런 속세 관심 없어 하던 그게 너야? 무대 위에서 쪼리 신고 전화 안 받던 그게 너야? 아니면 그러다 점점 착해지고 있던 그게 너야? 아니면 지금 매일매일 화장하고 잠을 자는 그게 너야? 도대체 누구야? 넌 누구야? 나도 이제 네가 누구지 모르겠어. 다들 헷갈려해. 누가 너야? 하나만 줘. 나한테만 살짝 알려줘. 그럼 누가 너인지. 너는 뭐가 너야? 나는 버스킹에서 초학생회장이라고 나한테 다가왔던 그 불편하게 생긴 그게 너야. 아니야 외모 지적하지 마. 물론 아니, 그때 불편하게 생겼긴 아니, 했지. 너도 안 와서 할 말 없지만 그래. 그때 너 머리가 너무 눈을 덮었었어. 안경 풀테 안경 끼고 야 뒷머리도 여기까지 길었었다. 그러니까 뭔가 불편했단 말이야. 음침해 보이고 그리고 상상마당에서 친구들, 지인들, 가족들 다 불러서 콘서트 하던 게 너야. 아니면 그건 롤리몰이야. 아, 다 불렀던 거들. 아, 그치, 그치. 어, 롤리몰이야. 아니면 이제 해피로봇 대표제 들어가서 살 빼지 마요 막 녹음하고 막 녹음실에서 막 믹스 처음 해보고 막 이게 너야. 아니면 런님의 멤버들이랑 막 술 먹고 어? 연예인들이랑 막 호영호재 하고 막 누가 너야? 마지막에 나야. 너... 앞엔 다 내가 아니야. 정열아 잊어.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. 그거 얘들 미쳤나봐. 나도 끄집어내 봤어. 나 잊었어. 그거 나 아니야. 나도 그거 나 아니야. 이게 나야. 이게 너지? 그럼 나 이제부터 이걸 너로 받아들인다. 그래. 그리고 앞으로 또 변할 거면 얘기해. 알았어. 나중에 알았어. 갑자기 또 막 시니컬한 척하고 하면 진짜 죽어 진짜. 아, 나도 진짜 못 참아. 이제 너무 힘들어. 그래. 시즌 4 뭐 네가 뭐 프렌즈야? 왜 시즌 4가 언제까지 시즌을 계속 할 거야? 그러게. 야, 나 근데 얼굴이 빨개진다. 나 그때 내 모습을 생각하니까 Casper Radio